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립품 상자깡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6시간 정도 플레이를 하면서 전립품 상자를 5개 모았는데, 자, 시청하면서 유튜브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따봉 표시 100명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립품 상자깡 가겠습니다. 아, 승리 포즈. 글쎄요, 나쁘진 않아요. 일단 영웅템 나왔고요. 아, 크레딧, 좋습니다. 뭐첫 번째 뭐 상자깡이기 때문에 저번에 상자깡 할 때도 마지막 상자가 전설 뜨고 나머진 정말 별로였기 때문에 이거 장착할까? 괜찮네요. 처음엔 나 그렇게 기대 안 해. 자, 두 번째 상자깡 들어갑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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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갑자기 너무 분위기가 심지어 지금 뭐 스킨이 없어요. 아 이미 보유한 소지품까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건 필요 없고요. 자, 한 번만 더. 세 번째 상자가 6시간 동안 뭐 하는데 그래도 중반인데 좀 뭐 나와줘야지. 자, 짜시. 아, 그 스킨인가? 아, 그나마 스킨 나왔네. 그나마 스킨 나. 미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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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메이코 패스 같은 그런 게 나왔어야 됐는데. 아. 이게 뭐죠? 아, 맥크리 중에서도 약간 좀 겨자 스킨 나왔어요. 아, 기본이 나은 것 같다. 야, 이거 아 잠깐만, 이거는 헤임이 나올 정도인데. 네 번째 상자깡 갑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은 하이라이트 연출. 괜찮은데요? 약간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냥 막 이렇게 막 배에 막 물이 막 가득 차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중심 못 잡는 그런 모션. 마음에 듭니다. 로드 오그가 원래 간지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근데 저건 좀 괜찮네. 젠야타. 나머지는 뭐 누구 바베큐 먹을 사람? 이거 괜찮네요. 괜찮네. 원래 한 가지 말을 잘못했는데 이게 영웅템이더라. 보라색은 영웅이라더라고요. 전설이 노란색이고 파란색은 그냥 뭐 매직템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네. 자, 마지막 전설템 한 번만 아무거나 갑시다. 마지막 상자깡 이쿠요 가자. 아, 진짜 최악이네요. 근데 음성 두 개 그래도 스킨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야 그거 아니야 이거? 그 우리나라 70년도부터 있었던 에이스 과자 아니야 이거? 자, 그래도 스킨 나왔어요. 리퍼, 내가 그래도 리퍼 하니까 뭐 나쁘지 않을 만한 스킨 하나 나왔네요. 정말 근데 전설이 없다는 거 너무 아쉽네. 삶은 고통이다. 죽음도 마찬가지. 설명충 대사 하나 나와주고요. 로드 오늘 약간 로드 오그가 많이 나와주네. 로드 오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인하르크. 멋있는 대사. 뭐야? 제발. 죄송합니다. 순간 욕이 나. 아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나는 멋있는 대사라고 했는데 진짜 뭐
잠깐만 씨. 멋있는 대사. 아니 씨.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 멋있는 대사. 아, 진짜 어이없네. 아, 진짜 어이없네. 아, 멋있는 대사가 아, 그치 뭐 이렇게 뭔가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 한글이었어요. 예. 아, 음성이었습니다. 멋있는 대사. 아, 정말 정말 어이없네. 아. 아, 상점 가서 결제하고 싶을 정도에. 아, 오늘은 약간 예능 상작강이었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상작강 항상 이제 영상 올리고 있는데 모으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측 하단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버워치 예능 게임 베스트 게임 유튜브에서 많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